이제 91쪽 초구효를 보시죠. 초구는 동인 우문이니 구구리람. 국어 동인지 초하야 이모계응하니 시무편산이 동인지 공자야람. 고로위 출문 동인이다. 출문은 위재배니 재외적 무산일지 편하야 기동이 파기 공인이 여차적 무과구야람. 동인지 초에 비오사주하고 이강제하야 상모계응하니 가이무구람. 고로기 상점이여차람. 상알출문 동인을 우수구야리요. 출문 동인호 외는 시기 소동제 강하야 무소편사람 인지 동야의 유후박친 소지면 가구 소유생년이 기무소 편당이면 수기 구질이요. 이 사람을 사귈 때 매일 보는 사람끼리만 사귈 수도 있고 늘상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기 초구는 동인우문이에요. 사람과 같이 이제 친해져서 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좀 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항상 출입이 들어 있으니까 문 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인우문이라겠는데 풀이도 그렇고 거기 상도 보면은 그 출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거기 동인우문이라고 원래는 돼 있는데 동인우 출문이라고 이제 풀이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람들과 사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귐의 범위를 넓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무구리다.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구거 동인지초하야 이 초구가 동인께의 처음에 거에서 있어서 무기응하니 어디에 메인 바가 없어, 그죠? 누구를 기대거나 누구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시, 무, 편산이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로이 그쪽으로 정을 더툰 그런 것이 없으니 동인지 공자야라. 그 사람과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는 자리다. 이것 때문에 G20이라든지 자꾸 해외 정상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고로 위 출문 동인이라. 그래서 문을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하려고 하는 출문 동인이 된다 이거죠. 원래는 동인우문이라고 되는데 어조사 우자를 나갈 출자로 딱 한자 바꿔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출문은, 그러니 출문이라는 것은 제외니 밖에 있다는 것이니, 제외즉 밖에 있다는 것은 즉 밖으로 마음을 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무산일지 편하야
사사로이 친하게 지내는 치우침이 없어서 기동이 박이공이니 그 동 같이 하려는 것이 넓으면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차즉 무과거야라. 이와 같이 하다 보면 허물도 탓할 것도 없게 되더라 이거죠. 본의를 보세요. 동인지초에 동인께의 그 동인을 할 때 사람과 사귈 적에 첫 단추지요. 첫 단추, 첫 발짝을 뛸 적에 미유 사주하고 아직까지는 사사로운 주장할 사람이 없고 사사로운 주인이 없고 사사로이 그 사람만 주목할 것도 없고 이 강 제하야 이 괴로 보면은 그 이 강은 양효니까 강으로서 맨 밑바닥에 있어서 상무개혁 아니 이 상무개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동인괴인데 동인괴는 육이효 혼자 여자거든요. 음이거든요. 그 여자를 문 남성들이 다 그 여자와 같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저 맨 밑에 있는 거니까 지금 말하면 이 사람은 초등학생쯤 되는 경우에요. 근데 그 6위 후에 있는 여자는 사실은 아리따운 아가씨쯤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3, 4, 5, 6 그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고 다 그 6위와 사귈만한 그런 남성들인데 이 초육규는 사실 초등학생 남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뭐 어떻게 같이 너랑 사귀자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이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상무 개혁 아니 우유로 서로 연계되거나 서로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에이 너는 아직 어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이부구라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고로 기상점이 여차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상활 출문 동인을 우수 귀하리요. 문 밖으로 나서면서 교유의 폭을 넓히는데 그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동네에서 살다가 조그만 동네 살다가 초등학교로도 가면은 밖으로 나가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고 더 나가서 중학교 가면은 더 많은 영역의 그 사람 학생들하고 사귀게 되고 대학에 가면은 전국 단위로 사귀게 되잖아요. 이렇게 출문교라는 것은 확장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말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을 누가 탓하겠냐 이렇게. 출문 동인호 외에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람들과 뜻을 합세하는 것은 시기 소동자 강하야 이는 그 뜻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그 폭이 넓어져서 무소편사라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바가 없다. 인지동자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합하려고 할 적에 기후박 친소지이는 후하게 대하는 사람, 박하게 대하는 사람, 친하게 대하는 사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차이점을 두게 된다면 과구 소유 생략이 거기서 허물과 서운함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그냥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친수후박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기무소편당이면 그런데 이 초구효는 이미 편당하는 바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숙이구질이 누가 그 사람을 허물 삼겠냐 이거예요. 탓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출문동인이라는 말은 규의 폭을 넓혀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